들어갈 것 같지? 이게 녹아서 들어가요. 녹아서 입에서 감아칩니다. 통설탕이야 누나. 와. 도대체 돼지고기를 어떻게 다루는 거야? 돼지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동물이었어요? 유연한 돼지를 잡았니? 진짜. 와. 아니 말이 안 돼. 진짜 와. 맛있다. 아, 수육이 너무 맛있는데. 간다. 간다. 들어간다 들어가 쭉쭉쭉 들어가 위도벨 말을 놓지 에티라 포르텔 뭐 이 돼지고기는 신비의 돼지고기야 이거 그치 그치 김치랑 섞이는 와 이게 봐봐 자 형. 강원도가 지금 제가 합니다 이거는 이거 봐봐요 이게 이 큰 고기가 너무 크게 넣었는데 너무 크게 넣었어 아픈 게 됐지 아 이거는 그냥 다른 버전 김치 자 김치 약간 이만한 거 같죠 덜 참 이거는 되게 시원한 맛이 있고 그지 장난 아니다 쭉 와 참 아, 장난 아니다 이거. 생각했던 것보다 아, 연하기가 장난 아니야. 그러니까. 나는 계속 너무 연한 걸 별로 안 좋아해. 씹히는 맛이. 그럼 이거 먹어보지. 나 같이 나 아까 지금 다 안 먹어. 너무 씹히는 거 아니야. 너무 좋아. 너무 안 좋아. 이거 진짜 맛있어. 와. 괜찮으세요? 와, 김치 봐. 와. 와우.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아 이거 아니 시원하게 한 번만 들어가나 안 들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 일단 나 봐 이제 반찬 갖고 왔으니까 밥 갖고 올게요 명란밥이에요 명란밥 알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 명란젓밥은 진짜 간단해요 집에서 밥하는 거에 그냥 물만 조금 더 붓고 백명란, 하얀 명란이 있어요. 그거 하나 통으로 쌀 위에 얹고 밥솥 뚜껑 닫으면 끝이에요. 야, 기본적으로 바닥에 전체적으로 그냥 명란이 다 밥알 사이에 싹 이렇게 배에서 갈리는데, 그죠?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김 있죠, 김. 네? 이 김에 싸서 아이고. 같이 강된장에다가 비벼서 김에 싸서 잡수세요. 아~ 비벼서? 이게 그냥 구운 김이네. 양념 그냥 양념 안 해요. 강된장에 비비고 김에 싸서 자, 넣어볼까요? 그냥 김에 싸도 돼. 너무 예쁩니까? 두개가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예쁘게 쌌지? 어. 그래서 이렇게 봤지? 왜? 뭔가 아 진짜 와 좋아 지금 저는 꼭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 먹어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요? 옛날 그 김은. 이걸 찢어서. 괜찮아? 감는다 이걸 싹 할 수 있나?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. 아, 맛있다. 한 입씩 먹어봐. 해봐요. 이게 지금 총각무가 들어간? 총각무가 두 개씩 들어갔는데? 응. 와. 단무지가 없어. 단무지가 없어. 와.
이거 먹다가 남으면 이따가 내가 다 비빌 거야. 야, 강된장. 찍어 먹으면 맛있어. 맨날 김치에다가. 그냥 띄워주세요.